저한테는 좀 많이 좀 영향이 있으신 선배님이시죠. 사실 신해철 선배님은 제가 중학교 때도 노래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 제가 좀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정말 이제 고맙다. 네. 하지만 이제 이런 네. 친구들이 있습니다. 옆에 든든한.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 생겼는데요. 그때 아무튼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. 청소년들이 그런 걸 다 겪긴 하지만 그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용기를 쥐어짜서 소풍 때 제가 그때 히어라시스템 보용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정말 어떻게든 그 노래를 한 곡을 다 부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힘을 줬던 저한테는 커다란 분이시죠. 일단 이제 그걸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인물이다 보니까요. 최대한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실까를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. 최대한 어떻게든 건우에게 감정이입해서 잘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게 거기에 제일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. 그 나약한 강동원, 불완전한 강동원, 좀 불쌍한 강동원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아마 쏠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전작들에서 강한 네네. 역할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또 다른 모습 볼 수 있다.